자, 제1작업은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옆에 두칸 계산하고 밑에 두줄 계산하고 1작업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 두 칸과 아래쪽 두 줄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 붙이는데 B2에다 붙일 때 그냥 붙이지 말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그리고 확인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눌러주자. 너비가 깨지면 안 되니까는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2작업에서 할때 그냥 붙여넣기 하면 자, 얘를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너비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일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너비를 한번 맞춰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주면 고스란히 들어가요. 그럼 편해요. 자, 그 다음 제2작업에서 합니다. 제2작업에서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2작업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대로 할 건데요. 보시면 생산지라고 하는 걸잘 보시면 생산지 칠레 미국, 칠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산지가 칠레도 여러 번 나오고 미국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프랑스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럼 여러 번 나오는 건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저 상단에 데이터 탭에 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선택할 겁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이때 모두 중복되는 게 아니라 뭐다? 생산지만 중복되는 거. 모두 선택 취소 눌러주시고 생산지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칠레 여러 개 중에 밑에 거다 제거됐고 미국 여러 개 중에 밑에 거다 제거됐고 그렇게 고유적인 거 하나만 남는다. 이렇게 제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다음.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개가 제거가 됐고 몇 개가 남았대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다음 거를 해봐야죠.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자동 필터라는 걸 하래요. 자동 필터.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한 결과값 여기에다 놓고 자동 필터 눌러서 자동 필터가 필터예요. 고급 필터가 있고요. 자동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눌러주시면 알아서 필터 기호가 생겨요. 이렇게 필터 기호가 생겨요. 되게 쉬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500박스에서 1100박스 사이에 있는 것만 걸러내래요. 조건이. 제품 코드 중에 보면 판매된 제품 코드 중에서 판매된 것 중에 여기 500에서 1100 사이만 걸러내니까 뭘까? 970, 1056, 두 개밖에 없겠네. 그러면 내가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판매 가서 여기 화살표 있죠, 이거? 여기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뭐뭐뭐뭐 해당 범위에 가서 해당 범위라고 있죠? 자, 얼마? 500에서 1100. 500에서 1100.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올커니 이렇게 생겼네. 걸러냈죠, 그렇죠? 자, 자동 필터를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자동 필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넣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제주도 밀감농장에서 너무 큰거 빼고 너무 작은 거 빼고 어느 사이즈만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판매량 중에 500에서 1100 사이에 다 판매된 것만 걸러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판매된 제품 코드만 걸러내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뭐라 그래요?
판매량이 500에서 1100 사이에 있는 것만 걸러내시오. 이렇게 나와야 문제가 보기 좋은 건데, 헷갈리라고 문제를 낸것 같아요. 좀 문제가 밉죠? 걸러냈죠? 그렇죠. 그런데, 요 B 아홉 번째도 어떻게 출력하래요? 얘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행과 열을 뒤바꾸래요. 행과 열을 뒤바꾸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책을 보시면은, 항목이 옆으로 쭉 나열된 게 밑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KBR02 SBN 04가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그렇게 갔잖아요. 얘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복사. 얘를 먼저 복사하는 거예요. 블럭 잡아서. 그리고 B9 번째다 붙여넣어야 되는데, 그냥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붙겠죠?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라고 돼 있어있네, 문제지에. 그렇죠? 문제지에 보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어떻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행렬바꿈, 여기. 행렬바꿈. 문장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금자씨만 친절한 거 아니야. 엑셀도 친절해. 행렬 바꿈을 하래요. 확인. 됐네. 했네. 얘가 좀 보기 싫죠? 여기가 좀 보기 싫잖아요, 밑에가. 그럼 얘는 좀 넓혀줘도 되지, 뭐, 이렇게. 안 넓혀줘도 되고. 나한테 넓혀줬다고 뭐 혼낼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가로로 된 거를 세로로 출력하고, 세로로 된 거를 가로로 출력해 주는 거를 행, 줄, 열, 칸. 행과 열을 바꿔서 붙여넣으라는 거죠. 엑셀의 특이한 기능을 하나 우리 배웠어요. 다른 데는 이런 기능이 없어. 아래 한글은 이렇게 입력한 거를 밑에 있는 그림처럼 뒤바꾸려면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써야 돼, 아래 한글은. 근데 엑셀은 행과 열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기능이에요. 자, 중복 데이터 제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어떻게 작업을 하래요.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제 1작업 시트에 데이터들을 블록을 잡는데 항상 그래요. 옆에 두 칸은 우리가 입력한 함수예요. 아래쪽 두줄 있잖아요. 두 줄. 아래쪽 두 줄은 뭐예요? 우리가 입력한 계산한 거죠. 걔를 제외한 알맹이들만. 얘들만 복사해서 원래는 그냥 여기다 붙이면 되는데 그냥 붙이면 너비가 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붙여라? 이왕이면 너비도 맞춰줘야 되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너비를 한번 맞춰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면 너비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쇽 들어오겠죠. 그런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너비를 맞춰주고 붙여넣기 하면 쫙 들어온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책에도 있네. 예. 그런데 이 책의 순서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너비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서 너비를 먼저 맞춰놓고 붙여넣기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붙여넣기 하고 나면 너비가 틀어지잖아요. 너비를 나중에 맞추면 너비는 맞는데 너비가 또 틀어져요, 높이가. 자, 이것도 하나 잘 메모해 두세요. 책에 있는 거지만 제1작업의 내용을 제2작업으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는 건데, 순서가 뭐냐면, 제1작업 복사, 제2작업 가서 B2셀 선택 후,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고 나서 열 너비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체계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이뻐요. 감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먼저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항상. 제 3작업도 그런 거고. 3작업도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그런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거라면 그냥 무시하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작업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하고 나서 그 다음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게 깔끔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책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했잖아요. 중복된 항목 제거했잖아요. 이때 뭐를 가지고? 생산지만. 그럼 생산지가 똑같은 것들은 밑에 있는 게 삭제돼요. 위에 거는 가만히 있고 아래 것들만 삭제돼요. 그랬더니 일부 삭제됐잖아요. 삭제된 거를 가지고 뭐 했어요? 자동 필터 버튼 눌렀죠? 여기 자동 필터 눌렀잖아요. 그렇죠? 자동 필터 눌러가지고 뭐 했어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여기 판매량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해당 범위를 정해주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정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데이터들만 딱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를 복사해서 웬만하면 그냥 붙여넣기 하세요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 거고, 이때 행렬을 바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 건지 뭘 하라고 하는지 책에 나올 테니까 그 지시 상대로 해주시면 답이 착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한 개도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내 편한 대로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달리 나타나는 거고 불안스러운 거예요. 우리 전혀 걱정 없이 한 거예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고 자동 필터를 걸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행렬 전환해서 출력하는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온 적은 있는데, 여러 번 있긴 있는데, 추세가 요즘은 이런 거 말고 지금 8번 정렬률 부분화, 얘가 추세예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뭐가 잘 나오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피벗 테이블, 9번에 나오는 피벗 테이블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근데 모르면 안 돼요. 이것도 중복 제거, 이것도 꼭 아셔야 되니까. 자, 열기 눌러서 8장 열어보고 할게요. 8장. 자, ITQ 자격증 시험에서는 입력을 잘해야 돼요. 입력을 잘못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망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이게 제1작업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입력하고 여기 두 칸, 오른쪽 두 칸, 아래쪽 두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하면 얘를 빼놓고 뭐부터 한다? 입력부터 먼저 하세요. 얘 이거 도형 그리고 결제란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서부터 이렇게 입력을 할거 아닙니까? 이 글씨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글씨까지 써주시고, 밑에도 셀 병합하는 거, 이 대각선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해 주시는데, 여섯 개 문항 계산을 못 했다고 치면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얘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 2작업, 3작업, 4작업 하고, 그때 시간 남으면 계산하면 되잖아요. 막 이거 골머리 썩히다가 시간 지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시험도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입력을 했어.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해놓고 얘들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에다가 그냥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열 너비를 먼저 맞춰주시고, 그리고 붙여넣기 중에 첫 번째 거 있어요. 그냥 컨트롤 V 눌러도 되고, 이게 붙여넣기거든요. 첫 번째 거. 그러면 내용이 그대로 붙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하래요. 얘도
얘도 얘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 가서 써 있잖아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다 붙여넣고 나서 목표값 찾기하고 보고 필터하고 그 다음에 정렬 및 부분합하고 하래요. 이렇게 하래. 근데 이게 어느 몇번 문제예요? 제2작업이에요? 3작업이에요? 2작업이 아니라 3작업에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2작업에다 붙이면 2작업 문제고 제3작업에다가 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럽이 맞춰주시고 또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제 제3작업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아까 끝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요. 정렬 및 부분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정렬 및 부분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한다. 정렬 및 부분합이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합이라는 것은 정렬을 먼저 해놓고 해야 돼요.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정렬을 먼저 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이냐? 이걸 계산하려면 성별로 그룹 구분합을 하려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놔야 돼요. 학년별로 무슨 부분합을 하래?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끼리 다 모아놔야 돼. 1학년이 먼저 오든, 3학년이 먼저 오든, 중간에 오든 상관없는데 1학년, 1학년끼리, 3학년은 3학년끼리 모아놓지 않으면 부분합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정렬 및 부분합이에요. 그 모아놓는 작업이 정렬이 제일 편하거든. 수작업을 하려면 힘들어요.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1작업 있는 거를 제3작업으로 가져왔어요. 자, 어떻게 하라는지는 문제지에 써 있는데 밑에 조건 뭐라고 써 있어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어머?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래. 출력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데? 분류를 보니까 레드 평균 레드 개수, 화이트 평균 화이트 개수, 디저트 평균 디저트 개수, 전체 평균 전체 개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야? 분류별로 레드는 레드끼리, 화이트는 화이트끼리, 디저트는 디저트끼리 그룹을 전화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부분합을 하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분류가 섞여 있죠. 그런데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이에요. 키 순서대로 써봐. 그럼 키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오든 키가 큰 사람이 앞에 오든 하여튼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죠. 똑같으면 같이 서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정렬되어 있어요? 정렬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렬 방법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근데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내림차순 되어 있어요? 레드, 리을, 화이트, 히읗, 디저트, 디귿.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아니죠, 둘 다. 가나다 순이 안 맞잖아요. 디저트가 먼저 가고 레드가 뒤에 있고 화이트가 뒤에 마지막에 있으면 오름차순이지만 지금은 뭐냐면 레드 다음에 화이트 다음에 그다음에 디저트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면 잘 보세요. 리을, 히읗, 디귿이 이 순서가 어떤 거냐고.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오름차순은 기역에서 히읗, 강감찬이 앞에 오고 홍길동이 나중에 오는 거고
0이 앞에 오고 100이 뒤에 오는 거고, 내림차순은 뭐예요? 홍길동이 앞에 오고 강감찬이 뒤에 오는 게 내림차순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거를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내 마음대로. 참고로 요즘 시험엔 또 이게 안 나와요. 요즘 시험에는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것만 주로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게 기본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하고는 가자 이거죠.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책에도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자, 이 동네 아무 데나 놓고요. 여기 정렬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정렬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예. 그냥 제일 쉬운 거는 요제, 여기, 분류라는 곳에서 클릭해 놓고 정렬 가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분류죠. 원래는 다 블록 잡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분류라는 곳에다가, 분류라는 곳에 아무 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정렬 누르고, 정렬 기준이 분류잖아요. 분류, 분류. 그런데,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을 가야 돼요. 가서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레드, 엔터. 화이트, 엔터. 디저트, 엔터. 레드, 화이트, 디저트. 이 글자 틀리면 또안 돼요. 레드, 화이트, 디저트 순서대로 쓰시고 추가. 요 순서대로 난 하겠다. 그래서 이 순서를 내가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추가 누르시고 확인, 확인. 그러면 레드, 화이트, 디저트 순서대로 돼요. 요즘 문제는 가나다수로 나오든 역수로 나오든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누르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이거죠. 과거에는 매번 나왔지만, 요즘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간혹. 배우고는 가야지. 이제 이렇게 정렬이 끝났으면, 이렇게 정렬이 끝났잖아요.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렬이 끝나고 나면 뭐 하면 된다? 그냥 여기 들어가서 부분합 하시면 돼요. 저 끝머리에 부분합이라고 있잖아요. 부분합 가시면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블럭을 잡아줘요. 자, 요 화면까지 다 오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룹화 항목이 뭐예요? 엑셀은 제일 앞에 있는 글자를 알려줘요. 제품 코드 아니죠, 우리는요. 뭐예요? 분류지, 분류. 레드, 화이트, 디저트. 이 순서대로 해놨잖아. 그러니까 그룹화 항목이 뭐다? 분류가 되는 거야, 분류. 이게 틀리면 또꽝 되는 거야, 이거. 꼭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봐야 돼. 뭐뭐 계산했어요? 제품 코드의 개수를 먼저 구하래요. 여기. 수입 단가 아니고요. 수입 단가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수입 단가가 숫자니까, 얘를 무조건 체크해줘요, 엑셀은. 이거 아니거든. 올라가면 제품 코드라고 있잖아요, 제품 코드. 이 제품 코드의 합계가 아니라 뭐라고? 개수. 문제지에 보시면,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룹화 항목은 분류고, 분류가 당연히 되는 게 정확한 거고, 그 다음, 제품 코드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저 밑에 있는 수입 단가는 빼고, 제품 코드를 선택해주고, 처음에 합계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로? 개수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레드 개수 나왔네, 왼쪽에. 화이트 개수 나왔네, 그렇죠. 이거 말고 또 하래죠? 그럼 다시 부분합.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제품 코드 아니고요. 아까 있던 수입 단가래요. 수입 단가. 그리고 개수가 아니라 뭐다? 평균이래요. 여기서 주의사항. 만약에 아까 계산했던 제품 코드에 개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바꿨잖아요. 수입 단가로 바꿨고,
그 다음에 개수로 돼 있던 거를 평균으로 바꿨잖아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제품 코드의 개수가 사라져요. 왜? 요것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바꿔치기 하라고 써 있거든요. 얘 빼줘야 돼. 근데 모르고 했어. 얘를 모르고 이렇게 했어. 제품 코드 개수가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지금. 잘못 눌렀기 때문에.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요거 말고 제품 코드의 개수로 다시 확인 누르시면 제품 코드의 개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부분합에 한 번 더 와서 제품 코드 빼고 수입 단가 개수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꾸고 꼭 두 번째는 얘를 해제하고 두 번째는 얘를 해제하고 그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제품 코드의 개수 나왔고 저 끝에 있는 수입 단가의 평균 나왔잖아요. 우리 책하고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하셨나 확인해 보세요. 자,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잘 나옵니다. 부분화 간혹 잘 나온다. 자, 모두 제거하세요. 부분합에 가서 에이 모르겠다 모두 제거. 그럼 여기 원래 데이터잖아요. 근데 간혹 여기 글자가 막 찍혀 나올 때도 있어요. 엉뚱한 글자들이. 그럼 뭐다? 망쳤다는 거야. 그럼 불필요한 글자를 제거하고 다시 똑같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수입 단가 아니고요. 제품 코드의 개수였고요. 그룹 하나 목은 당연히 분류죠, 분류. 분류대로 정렬한 거니까. 하나 끝났고요. 그래 놓고 딴 데 가시면 안 돼. 그냥 이 동네 아무 데나 놓고 블럭도 잡으시면 안 돼. 블럭을 다 잡아야 되는데 잡기 귀찮으시면 그냥 안에다 클릭해 놓으세요. 다른 동네 가지 마시고 그 부분합에 가서 그럼 블럭을 잡아주거든 지가. 근데 내가 블럭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갖고 하는 거야. 큰일 나. 이것만 갖고 하면 큰일 나. 클릭해 놓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제품 코드 아니죠? 수입 단가였죠. 개수 아니고 평균이었죠.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되죠? 그러면 개수 사라지잖아요.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됐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 더 남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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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분화 옆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는 글자가 있어요. 화살표. 그룹 해제라는 화살표 있잖아요. 눌러서 뭐를 해래요? 윤곽이 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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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1, 2, 3, 4라고 써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거 얘를 지우래요. 올커니 이르면 정답. 이름 몇 점 준다고? 80점. 80점이에요 이게. 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옆체류, 근체류, 과체류 종류별로 정렬하면 되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정렬되는 글자가 종류별로 정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정렬 어떤 거? 보세요. 여기는 여, 근, 과잖아. 그럼 가나다 순에 의해서 과, 근, 엽이거든. 얘는 내림차순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종류라는 글자 있죠? 이 동안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여기다 클릭해놓고 정렬. 어떤 정렬? 내림차순 정렬하면 싹 돼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가나다순으로 나오는 거는 오름차순이고 지금은 이응, 기역, 기역인데 근보다는 과자가 앞에 오잖아요. 가나다라, 아야, 어여, 오여 순으로 이건 내림차순이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나 헷갈릴 때 헷갈리실 때는 옆체류, 근체류, 과체류라고 써놓으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수월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를 안 낸다. 그러니까는 옆체류가 근체류, 과체류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 지정 정렬이야. 이제는 그런 문제를 안 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제위원이 어쩌다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공부한 사람은 못해 또. 우리는 어렵게 배웠잖아. 쉽게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좀 이거 다 학습하고 나면 제가 이런 문제 드릴 거니까 이 갖고 연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정렬및 부분합도 끝났어요. 9번 할 차례입니다. 9번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요,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피벗 테이블은요, 어떨 때 나오냐면 이렇게 부분합,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때도 있고 문제에 요거 대신에 피벗 테이블이 나오기도 해요. 정렬도 나오고 부분합도 나오고 피벗 테이블도 나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부분합은 3번 작업, 제3작업이고 피벗 테이블도 제3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고 어떨 때는 부분합, 어떨 때는 피벗 테이블, 지그재그 이렇게 내요. 근데 지금 이게 3월달 문제였는데 3월달에 부분합이 나오면 4월달, 4월달이면 어제 그제 시험 본거죠. 피벗 테이블이 나왔는지 뭐가 나오는지 분석해보면 알아요. 그럼 우리는 5월달 시험이잖아요. 5월달 시험에는 부분합이 나올지 이 피벗 테이블이 나올지 딱 이렇게 부채도사는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저번에 그렇게 맞췄는데 잘 맞추다가 제가 한번 틀렸어요. 이번에 피벗 테이블 나옵니다. 부분합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부분합이 달랑 나왔네. 반은 맞췄어. 근데 부분합을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도 있거든. 안 나온다니까 아예 포기를 한 거야. 그치, 그게 나와버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이제 지금 그런 말은 안 할 거야. 둘 다 다 배워야 돼. 자,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은요, 제 1작업에 있는 마찬가지 여기에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두 줄, 두 칸 빼고 아래쪽 두 줄 빼고 원 데이터만 갖고 작업할 거예요. P5부터 H의 15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 3작업에 있는 요 B2에다가 작업해서 넣을 거예요. 지금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자, 먼저 블럭 잡고요. 블럭 잡고요. 삽입. 삽입.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이때 기존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선택했어요?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제3작업 선택하시고 비트 선택해야 돼요. 여기 글자가 들어가. 다시 피벗 테이블은요, 원 데이터 오른쪽 두 칸 아래쪽 두 줄 빼고 블럭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피벗 테이블 들어갔잖아요. 이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화면 밑에 있는 제3작업 시트 선택하고 B2를 선택하면 여기 들어간다고 이렇게 글자가.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 이렇게 하면 준비 작업 끝난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을 작업을 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을 망치잖아요. 그럼 새롭게 피벗 테이블을 또 집어넣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안 망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피벗 테이블을 망친 것 같으면은요, 제3작업 시트를 삭제해 버리세요. 이 화면 밑에 보시면 제3작업 시트라고 있잖아요. 이거. 얘를 삭제해 버리시고요. 다시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하나 더 만드셔서 얘를 제3작업이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A의 얼러비는 얼마예요? 당연히 1이죠. 이렇게 하나 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했는데 이상한 것 같아, 잘못 집어넣은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수선하려면 힘들어요. 그때는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하나 만드시라고 이렇게 연습해서. 예. 그런데 지금은 챕터 9입니다. 7번 가지고 8번 가지고 연습하다 보니까 시트가 모자라. 그러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예. 자, 어떻게 했다고요? 제 1작업에 있는 얘를 복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블럭 잡고 삽입에 가서 잘 보시면 어떤 애는 화살표 글자가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누르는 게 있어요.
그냥 누르는 거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얘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하고 글씨가 한 세트인데 얘는 그림 따로 누르는 애 있고요. 밑에 글씨가 따로 있는 애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위에 거 아래 거 따로 놀아요. 얘는 하나예요. 얘는 하나인데 얘는 따로 구둔 두 개가 위아래가 얘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우리는 피벗 차트는 안 나오니까 피벗 테이블 그래 놓고 뭐 하라고요? 블록은 잡아줬잖아요. 기존 워크시트 화면 제 밑에 제3작업 클릭해주고 B2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꺼내놓고 연습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결과를 보고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 결과 있잖아요. 결과. 이 결과를 보고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자, 먼저 프랑스, 미국, 칠레 나라라는 게 나라. 나라가 어디예요? 그 나라가 어디 동네야? 브랜드인가? 생산지인가 보다. 생산지. 생산지가 지금 위에 프랑스, 미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요거. 생산지라는 걸 14불에다 놔 보세요. 생산지라는 걸 14불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생산지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4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말고 저 문제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판매량인 것 같은데? 판매량 아닌가? 그게 250보다 작다. 250에서 499까지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분류, 판매, 생산지별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산지는 위에다 올려놨잖아. 그러면 판매라는 글자를 클릭해서 행 레이블에다 놓으시면 돼요. 행 레이블에다. 그리고 분류라는 글자가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중간에. 위에 분류 있잖아요. 걔는 보고서 필터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14불이 들어갔고 밑에는 행 레이블이 들어갔는데 왼쪽과 오른쪽 위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브랜드 개수. 브랜드라는 글자를 시그마 값에서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시그마 값. 그 다음에 수입 단가라는 글자를 땡겨서 시그마 값에 놓으시면 돼요. 자,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요즘 문제랑 패턴이 많이 다르게 좀 어렵게 문제를 냈는데. 네. 잘 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두 끝도 없어져요.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건 요즘 시험 문제처럼 나오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얘기고, 문제 자체는 쉬운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종이. 우리 문제지를 보시면은 에? 84쪽 제 9장 피벗 테이블. 자, 거기 조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분류, 판매, 생산지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산지를 열 이렇게 옆 위에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열. 그 다음에 판매 뭐 250보다 작다, 뭐 1000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판매를 행에다 놓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은 분류가 모두라고 돼 있잖아요. 분류가 모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필터예요. 그게 필터라고. 그래서 그 필터를 놓고 행, 열 각각 놓고 나서 그 안에, 이 안에 박스 안에, 이 안에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이 결과에는 브랜드 개수, 그러니까 브랜드를 끌고 오면 되고 수입 단가의 평균이니까 수입 단가를 끌고 오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 값에 들어갔단 말이야. 시그마 값에.
이게 들어가면 돼요, 일단. 이게 조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조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행 레이블 있잖아요. 이거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를 그룹화하래요. 그러면 이 숫자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룹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그룹하면 되는데, 자, 시작은 얼마냐면요, 250. 끝은 얼마냐면요, 1000. 단위는 얼마냐면요, 250.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략 그룹을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 왜 250이냐? 시작이 250이냐면 250보다 작은 경우 이랬잖아요. 그리고 250에서 499, 750에서 1000, 100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큰 숫자가 1000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작은 숫자가 250이라는 숫자고요. 그리고 250에서 499니까 500이잖아요. 750서부터 1000이니까 250 차이 나잖아요. 250 단위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확인 눌러주면 그렇게 떠요. 그렇게 뜬다고 모양새가. 여기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250이 제일 작잖아요. 1000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수가 1000이고 큰 수는 아, 이 작은 수가 250이고 큰 수가 1000이고 간격은 250씩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250 써주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자기가 만들어줘요. 그룹화하고 그랬으니까 그룹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상단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피벗 테이블에 가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옵션에 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체크돼 있잖아요. 안돼 있는데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지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셀에 뭐라고 넣으래요? 별표. 비어 있는 셀에 별표 넣으래요. 그 다음에 저기 요양비 필터에 가보세요. 요양비 필터. 거기 뭐 빼래요? 행의 총합계 빼래요.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는 것을 해제하고 그랬어, 해제.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있는 거에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비어 있는 셀, 그리고 요양 필터에 가서는 뭐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합이 세 가지. 이 책에는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에 걸쳐서 하나씩 나왔어요. 확인.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가운데 정렬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가운데 정렬된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예. 가운데 정렬이 안돼 있으니까 글자가 앞에 가 있잖아요. 별표나 숫자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운데 넣어주면 돼요. 자, 책하고 화면하고 다른 거를 찾아볼 겁니다. 조건 1번은 해결했는데, 조건 2번, 판매를 그룹화한 거는 했어요.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한 거는 했어요. 생산지를 정렬하는 건 아직 안 했어요. 생산지가 어딘데? 미국, 이탈리아, 칠레,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프랑스. 근데 얘가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서부터 프랑스까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 가나다 순위에 아니에요, 지금요? 원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 동네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여기 가면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하면 돼요. 그러면 칠레가 앞에 가든 이태리가 앞에 가든 알아서 가나다 순이 돼요.
여기 나라 명칭에 달았고 오름차순 하면 가나다스로 온다고. 근데 얘는 프랑스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앞에 올려니까 내림차순 하면 프랑스가 앞에 왔어요. 근데 칠레가 어디로 와야 돼요? 칠레가 또이 미국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또 칠레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정렬하는 거냐면 정렬에 가서 아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프랑스는 해결됐으니까 칠레를 끌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탈리아 오른쪽으로 가는데 칠레라는 박스가 있어요. 글자를 선택하면 굵은 박스가 있잖아요. 그 굵은 박스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이탈리아 칠레 바뀌어요. 미국이란 글자를 클릭해서 미국이란 글자를 이렇게 끌고 이탈리아 앞으로 오면 프랑스함에 미국이 되는 거예요. 자, 나라가 있는데 나라 명칭 글자가 있잖아요. 이 글자를 마우스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옮겨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통째로 바뀌어요. 피보 테이블에서는 나라 명칭을 클릭하고 나서 위에 항목 이름을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떴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드래그 움직이면 뭐가 된다? 바뀌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를 선택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탈리아하고 칠레가 바뀌고 칠레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탈리아 앞으로 가져가면 이탈리아하고 칠레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이란 날짜가 오른쪽에 있었을 텐데 나라가 그걸 끌고 앞으로 끌고 오시면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요럴 때 바꾸는 거예요. 요럴 때 요렇게. 요럴 때. 4번 화살표가 나올 때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뭐가 된다. 이렇게 보세요. 프랑스랑 미국하고 바뀌잖아요. 프랑스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국이란 나라 앞으로 끌고 오면 미국하고 프랑스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를 했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제3 작업에 B2를 선택했어요. 문제지은 B2 셀부터 표시되도록 B2 셀부터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함정이에요. B2 셀부터 표시되도록 하려면 B2 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B3 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얘도 문제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 B2 셀에다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했나 보세요. 지금 생산지를 열에다 놓고 그럼 요열 레이블이 뭐로 돼 있어야 돼? 사실은 열 레이블이 생산지로 돼 있어야 돼. 사실 이렇게 나와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 이게 빠져 있으니까 열 레이블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뭐가 가져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시험 문제는 여기가 생산지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아, 생산지를 끌어다 놓으면 되는구나. 그다음에 행 레이블에는 뭐죠? 이게 판매죠, 판매. 문제지는 판매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 실제 시험에는 판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판매구나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로 끝나요, 사실은. 그 B2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하나 또 있습니까? 분류라고 하는 애가 필터라는 곳에 하나 처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책하고 화면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화면은 1부터 돼 있고 우리 책에는 2부터 돼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이 출력 결과를 화면에 문제지 제공을 안 했으면 이게 맞았는데 출력 결과를 화면에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화면하고 책하고 다르잖아요, 문제지가. 그럼 1번 줄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하면 얘가 하나 밀려 내려와요. 이러면 띵동 정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우리 책은 난이도를 좀 높여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근데 실제 시험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시겠지만, 여러 번. 그때는 되게 쉬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시그마 값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봤더니, 지금 문제지에 브랜드 개수. 브랜드 갖다 놓으면 개수. 그 다음에 수입 단가. 수입 단가의 평균. 수입 단가의 평균. 이렇게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브랜드는 글자니까 개수로 나오는데 단가는 숫자잖아요. 단가는 숫자지 않습니까, 원래. 자, 보시면 단가는 숫자잖아요, 숫자. 숫자는 무조건 가져오면 합계부터 시작을 해야. 얘를 바꿔야 돼, 평균으로. 예. 얘를 평균으로 바꿔야 되는데, 모양새가 이것도 아니에요. 좀 달라졌어요. 뭐 움직이다 보니까 달라졌는데, 자, 달라진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기 가서, 이 숫자에 가서 뭐를 했냐면, 오른쪽 눌러서 그룹에 들어가서 시작은 250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건 1000으로 끝나는데 단위가 250이더라. 그 이유는 제일 작은 게 250이고 제일 큰게 1000이었고 사이사이가 250씩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를 알고 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아직 첫 번째 거에 있는 평균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좀 넘어가려고, 이따가 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 시켰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있는 옵션에 가서,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라 그랬고, 비어 있는 거에다 별표 하나 넣으라고 되어 있고. 어떤 문제는요, 별표 세개 넣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세개 넣으라고 그러면 세 개. 별표 하나 넣으라고 그러면 별표 하나. 별표 하나.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아직 안한게 요양비 필터에 가서 뭐는 뺄 건지 다뺄 건지 어느 건 넣고 어느 거뺄 건지 아니면 다 표시할 건지 시험 문제 다 표시하라는 말은 없어요. 뭐는 꼭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행을 빼라고 하는지 열을 빼라고 하는지는 문제지에서 알려주니까 행 빼라고 하는구나. 그럼 표시한 거 해제해주면 행은 빠지는 거고. 어디 빠졌다는 얘기예요? 저 끝에 빠졌다고. 끝에 빠졌다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할게 뭐죠? 자, 얘들의 글자가 지금 가운데 맞춤이 안돼 있으니까 가운데 맞춤 해야 돼요. 왜? 나머지는 문제지처럼 만들라고 해 있거든. 나머지는 문제지처럼 만들라고 해 있거든.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날짜를 어디로 넣어줘야 돼요? 아, 미국이 아니라 저기 지금 어디 프랑스란 나라가 저 끝에 있는데 이 프랑스란 나라가 끌고 이렇게 끌고 이탈리 넘겨서 미국 앞으로 와야 프랑스가 앞에 오고 미국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칠레하고 이태리인데 칠레도 앞으로 당겨서 이태리 앞으로 가져오면 칠레하고 이태리가 바뀌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부분합은 끌어놓을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연습하셨던 부분합은 레드, 화이트, 디저트를 반드시 사용자 지정 정렬로 해야만 되고요. 이를 피벗 테이블에서는 내가 마우스를 끌고 가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 정렬에 가서 이것도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바꾸지 마시고 움직이면 편하더라. 움직이면 편하더라. 일단은 기본적인 건 만들어 놨는데 뭐를 못했죠? 평균 바꾸는 거 하지 못했죠? 한번 해볼게요. 개수는 글자기 때문에 브랜드 개수, 브랜드는 개수니까 개수로 나왔어요. 아, 브랜드가 개수가 아니라 브랜드는 글자니까 개수로 나오는 게 맞고요. 요거. 잘 따라서 하세요. 수입 단가 합계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수입 단가의 합계라고 되는 글자 있잖아요, 글자.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가 바뀝니다. 얘를 평균으로 바꾸란 얘기죠? 평균이라는 글자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수입 단가는요, 원래 수입 단가는 글자가 이렇게 길어요. 두 줄이에요, 두 줄.
두 줄이라고. 맞죠? 그런데 얘도 처음에 가져올 땐두 줄로 나왔다가 뭐를 끌어다 움직이는 사이에 두 줄이 한 줄이 돼버렸어요. 자세히 알수 있는 방법은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경계선을 이렇게 내리면 두 줄로 보여요. 브랜드는 한 줄이지만 수입 단가는 두 줄이거든요. 이두 줄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그 수입 단가 합계한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평균으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내용이 사라졌죠? 수입 단가라는 글자가 아까 두 줄이었는데 합계였을 땐두 줄로 보였다가 평균을 바꿨잖아요. 평균을 바꿨잖아요. 바꿨더니 내용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한 줄로 변했죠. 두 줄짜리 밑에가 사라진 거예요. 이름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름은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600, 725.0, 653.0, 644.0이고, 여기는 218.3. 아하. 여기. 얘들 보이세요? 여기? 평균? 여기 평균 보이세요? 이렇게 평균들이 여러 개가 있죠? 평균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군데 평균을 어떻게 알아요? 특히 얘네들. 얘네들은 소수점 이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점이 한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죠? 자, 해볼게요. 그 아까 수입 단가 평균 있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나요? 아까 수입 단가 평균 보이세요? 그 표시 형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한 자리로, 한 자리로. 확인, 확인. 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수입 단가 평균이 다한 자리로 변했나, 안 변했나. 쉬운 문제, 여기는 소수점이 한 자리고, 여기는 소수점 두 자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자, 다시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아까 수입 단가라는 글자가 사실 이렇게 길다 그랬지. 두 줄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숫자다 보니까 얘를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얘를 가지고 올때 숫자는 합계부터 나온다고. 만약에 수입도 끌어다 놓으면 뭐로 나와요? 당연히 합계부터 나와요. 수입을 끌어다 놓으면 합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든 개수로 바꾸든 최저값으로 바꾸든 바꾸면 됩니다. 바꾸시면 바뀌는 거고요. 근데 지금 수입은 안쓸 거지 않습니까? 안쓸 거면 어떻게 돼요? 얘를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얘를 밖에서 집어던지면 빠져요. 얘를 밖에서 던지면 빠진다고 얘가. 그리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얘를 전체를 블록 잡아서 이렇게 블록을 다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뭐 쉼표사를 찍어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브랜드는 아니고 수입 단가 항목만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블록 잡아서 작업하지 마시고 수입 단가라는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 항목 함수 바꾸들 때요 밑에 있는 표시 형식이 있거든요. 여기 가서 숫자에 가서 소수점의 자릿수를 한 자리로 늘려주세요 라고 해주면 소수점이 없는 숫자는 소수점이 한 자리로 생길 테고 소수점 이하가 지저분하게 나왔던 애들은 소수점이 한 자리로 줄어들 테고 그렇게 가더라 하는 거죠. 그건 이 책에도 설명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10레이블에 프랑스, 미국, 칠레, 이탈리아 순서대로 나왔고요. 브랜드 개수 먼저 나왔고 수입 단가 평균 나중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입 단가 평균은 소수점이 한 자리씩 다 나왔고요. 여기 총합계 나왔는데 저 끝에는 총합계 빠졌죠? 오른쪽 끝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 레이블도 그룹 지어놨잖아요. 자, 이제는 틀린 거 있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 답안지랑 우리 내용하고 화면하고 틀린 게 없으면 정확히 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지시한 사항대로 하되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알아서 고치란 얘기죠. 그래서 고친 게 이거 된 거예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란 말 뜻을 알려드릴게요.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돌리거나 돌리는 거, 회전하는 걸 피벗이라 그래요. 우리 모니터는 보세요. 돌아갑니다. 가로세로 돌아가요. 가로세로 돌아가요. 여러분 모니터 돌려보세요. 좌우상하로 돌리면 돌아가요. 한쪽으로, 안 돌아가면 반대편으로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게 막아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돌아가요. 그만 쉘이 힘으로 돌리면 부서집니다. 네.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는 부러지는 거고요. 그럼 왜 돌릴까요? 그럼 모니터를 세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세로로 봐요? 어려운 걸 작업할 때, 인터넷 할 때 세로가 좋잖아. 내가 디카로 찍은 사진 볼 때는 세로로 찍은 걸 세로로 보는 게 좋잖아. 영화 볼 때는 가로로 보는 게 좋고. 그러면 모니터를 세로로 돌리면 화면도 돌아가요? 화면도 돌아간단 말이야. 화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모니터만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화면 해상도에 가서요. 화면 해상도에 가서 얘를 고급 설정에 가시면은 바꾸는 게 있어요. 회전하는 거. 여기 가서 어디 있더라? 회전하는 게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왼쪽으로 회전하기 돌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회전을 시켜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모니터가 보세요.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면 돌려놓으면 헷갈리던데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가 네. 회전할 수가 있어요. 회전하시면 글자가 새로 모니터가 되면서 글자는 새로 모니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할 때, 인터넷 본다든지 아리안 글로 문서 만들 때, 새로 문서 만들 때, 또 디카로 찍은 사진, 세로로 사진 찍은 거 볼 때 그때 참 좋은 거예요. 선생님, 화면이 안 나와요. 마우스가 밖에 있으면 메뉴판이 사라집니다. 이 안을 클릭해야만이 그 메뉴가 떠요. 모르고 이거 닫았어요. 이렇게 자, 옵션 가보세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메뉴가 보이세요? 클릭하시면 저 끝에 필드 목록이라는 게 있나 보세요. 저 오른쪽 끝에 필드 목록 체크하시면 보이고, 모르고 이렇게 놨다가 불편하니까 닫은 거야. 닫으면 필드 목록을 보셔야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사라졌다가 피벗 테이블 누르면 그때 떠요. 얘는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 교재 91쪽. 이건 여러분이 풀어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안 보이셔도 되니까 집에 가서 이걸 갖고 또 연습해 보시라고. 그 다음 페이지 문제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습하시라고. 지금 91쪽에 보시면은 월 임대료, 뭐 월 임대료라는 글자가 위에 보이죠?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92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매출액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영업구분 이런 거 보이잖아요. 항목 이름이 뭔지를 써 있다고.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 이거 여기 보고서 필터라는 분류가 모두 이런 말도 없죠. 91페이지는 있는데 92페이지는 없단 말이에요.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래 없는 게 요즘 문제예요. 이거 나오던 거는 오래전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열기 10번. 10번까지 끝나면 ITQ 엑셀의 기본적인 유형은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다른 문제를 통해서.
차트 문제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요. 잘 따라서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제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제발 좀 보시고 여기 보세요. 그런데 자기 거 급해. 그다음 못 봐. 그러면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제가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두번 설명 들으시는 분하고 보시는 분하고 한번 보신 분하고 차이가 커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1작업에 있는 시트 내용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 19가지를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을 가지고 하래요. 하면 되겠죠? 자, 차트는 범위가 있어야 차트를 만들어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데 이거예요, 이거. 제품 코드, 브랜드, 생산지, 분류, 수입, 판매, 수입 단가까지 얘네들이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란 말이에요. 다 집어넣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를 보고 하면 된다? 밑에 결과를 보고. 결과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혼동되실 것 같아서 제가 결과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수입이라는 항목이 여기 있네요. 수입. 그 수입 단가 단위가 달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글자 항목하고 수입 단가라는 항목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차트 속에 들어가는 거는 수입이라는 항목하고 수입 단가라는 항목이 차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를 보니까 하나는 수입이고 하나는 수입 단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죠, 이게? 카베르네, 쇼비뇽, 포마르르 뭐 이거는 뭡니까? 브랜드인가요? 브랜드죠. 그렇죠? 그럼 브랜드가 지금 다섯 개가 차트에 나왔는데 여기 브랜드는 총몇 개예요? 10개잖아요. 여기 총 10개지 않습니까? 이 차트에는 몇개 브랜드가 나왔는데 카베르네, 쇼비뇽, 포마르, 카셀리, 보르도라는 다섯 개 차트 브랜드만 나왔잖아요. 그럼 블록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브랜드란 글자 하고 카베르네, 쇼비뇽, 보르노, 포마르, 카스텔 뭐야? 카베르네, 쇼비뇽, 보르고나는 빼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블록 잡고 보르고나는 빼고 포마르, 카스텔리, 샤도네 빼고 보르도. 블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입도 그렇게 블록 잡고 하나 건너뛰고 두개 블록 잡고 두개 건너서 하나 블록 잡고 수입 단가도 그렇게 세개 잡고 두개 잡고 하나 잡고 그래 놓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 2차원 세로 막대 이거 묶음 세로 막대 얘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블록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브랜드라는 글자 있죠? 브랜드라는 글자. 이 브랜드라는 글자서부터 카베르네, 쇼비뇽, 이렇게 세 줄. 블록을 먼저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건너뛰어서 포마르 카스델리. 또두개 건너뛰어서 보르도. 그 다음에 컨트롤 키는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수입이란 글자서 1350, 1025.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960, 160. 하나 건너뛰어서 1050. 그 다음에 수입 단가도 마찬가지로 드르륵 세 개, 하나 건너뛰어서 두 개, 드르륵, 두개 건너뛰어서 563. 그럼 지금 블록 잡은 게 얘들이에요. 이렇게 블록을 다 잡고 나서,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2차원 세로 막대 첫 번째 있는 게 묶음 세로 막대형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저처럼 나오면 성공. 이렇게 안 나오신 분은 블록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확인할게요.
자, 이제 차트를 선택하시면 저 위에 차트 메뉴가 뜰 거예요. 차트가 아니라 시트를 선택하면 시트에 관련된 메뉴만 뜨고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와 관련된 메뉴가 더뜰 거예요. 저기 보셔야 돼요. 지금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 저거 차트 이동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차트 이동 가셔도 돼요. 근데 클릭하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예, 클릭하고 여기 요거 말고 위에다가 제4 작업. 여기다 제4 작업 하는 거예요. 밑에 거에다 제4 작업이 아니라 새 시트에다가 제4 작업을 쓰시면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요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거 확인하세요. 이게 다시 못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차트 이동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제4 작업이라고 쓰면 제4 작업이라는 시트로 새로운 차트 시트로 생성이 돼서 넘어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제출하면은 빵점이라고. 왜 그러냐면 실제 시험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 문제지는요. 자, 제4 작업 하라고 돼 있죠. 제1작업 시 내용을 가지고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제출하면 큰일 난다고. 뭐 때문에? 밑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밑에. 시트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 근데 밑에 뭐라고 돼있나 보세요. 얜 정답이니까 빼고, 얜 정답이니까 빼고.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1작업, 2작업, 3작업을 했는데 제1작업에서 차트 작업했잖아요. 제1작업에서 삽입해 가서 차트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디로 생겼어요? 제4작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1작업 왼쪽에 생겨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어디로? 제4, 3작업 끝에다가 놓으면 순서대로 나열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오케이. 우리 문제지는 그 말이 있나요, 없나요? 아이, 새걸름이 그걸 빼먹었네. 그한 줄을 빼먹은겨. 이걸 빼먹었다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시트명 순서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가 되게끔 해줘야 돼. 실제 시험 문제는 마지막에 주의사항이라고 써놨거든. 이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제출하고 집에 오면, 룰루랄라 오면, 빵점 돼 있는 거예요, 빵점. 이제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으니까, 이제 채점을 하겠죠. 자, 근데, 고쳐야죠. 1번 볼게요. 차트 조건 첫 번째가 뭐죠? 차트 종류를 묶음새로 막대형으로 했어요. 묶음새로 막대라는 건 뭐냐면, 항목 계열을 두 가지 했잖아. 수입과 단가를 했잖아요. 그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 범위는 아까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범위 잡아놓은 거예요. 3번. 이렇게 제4작업으로 이름 바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자, 그 다음. 저 차트 도구에 가면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차트 레이아웃에 3번. 1, 2, 3. 차트 레이아웃에 3번 클릭.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차트 스타일에 가서 몇 번? 8번, 16번, 24번 말고 몇 번? 25, 26, 27번. 27번 선택하래요. 그렇죠? 선택. 자,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몇 번? 1번, 2번, 3번. 레이아웃 3번. 차트 스타일은 1, 2, 3, 4 해서 몇 번? 스타일 27번. 크림 모양 된 거예요. 에?
영역 서식 할 겁니다. 영역 서식. 자, 여기를 이 차트 전체가 보이는 데를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여긴 차트 제목이라고 부르고요. 이 차트가 나타난 것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차트가 보이는 막대가 보이는 데는 계열 요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로가로에 뭐가 있어요? 눈금선도 보이죠. 왼쪽에 있는 건 갑축이라 그래. 갑축. 저 밑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목축이라 그래요.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은 갑. 글자가 적혀 있는 건 항목. 근데 X축, Y축이라고 해서 축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가로로 되어 있든 세로로 되어 있든 상관없고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은 무조건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세로갑축. 근데 가로갑축도 있어요. 세로갑축도 있지만 가로갑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영역이래. 영역, 영역. 이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저기 홈에 가서 차트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 이건 차트 제목 영역이고 여긴 그림 영역이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꾸래요? 굴림. 굴굴굴굴 굴림. 11포인트. 11포인트. 11포인트로 바꾸면 돼요. 채우기 효과는 어디 있을까?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여기 있다. 채우기가 있다. 여기 채우기. 아니,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메뉴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 채우기가 어디 있나요? 채우기. 무슨 채우기? 질감 채우기. 질감 채우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디서도 하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서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가 있는데 여기도 질감 채우기라고 있어요. 그럼 질감에 가서 무슨 질감? 꽃다발. 이렇게 꽃다발을 채워도 되고 다시 보여드리면 차트 영역이 나와 있는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런데 2007은 더블 클릭해도 안 떠요. 2007에서는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야만 뜨고요. 이렇게 뜨면 뜨고요. 2010은 더블 클릭만 해도 떠요. 2010이 그래서 편한 거야. 자, 그래 놓고 채우기에 가서 질감 채울 건데 질감이 이런 질감은 아니고 꽃다발. 저 밑에 보면 꽃그림 들어있는 거 있어요. 약간 분홍색이 들어있는 거. 걔를 선택해 주시면 꽃다발로 채워져요. 자, 그 다음에 그림. 그림, 그림. 그림이 뭐냐면 차트가 나타나는 배경, 그래프가 나타나는 막대 그래프든 뭐든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제가 부른다 그랬어요. 이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또 메뉴가 떠요. 2007 쓰시는 분은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화면에 안 뜬다 그러면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채우기 없음. 투명이라고 돼 있어요? 채우기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채우기가 채우기 없음. 그게 투명이라는 뜻이에요. 채우기 없음. 채우기가 아까 채우기가 흰색이었는가 그랬는데 이걸 채우기 없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명되면서 차트 배경에 들어갔던 차트 영역에 들어갔던 꽃그림이 꽃다발이 쫙 깔린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지가 이렇게 어둠침침하게 보이는 거예요. 본래는 꽃다발인데. 자, 이제 제목 서식을 꾸밀 겁니다. 제목. 제목은 클릭하고요. 제목은 클릭하고 글꼴은 홈에만 있어요. 컨트롤 1번 누르는 게 아니라 홈에 가서 뭐로 바꾸래요? 굴림, 굵게, 얼마? 20. 그리고 굴림, 차트 제목은 기본이 굵게로 들어갑니다. 굵게. 20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얘도 메뉴가 뜨는데 어디 가면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그 서식에 가서 뭐 하래요? 도형 스타일. 도형 스타일. 여기 있어요. 도형 스타일.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는 도형 스타일이라고는 없어요.
그때는 여기 와서 0,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는데 강한 효과. 강한 효과가 어디야? 이건 파란 강조율이고 강한 효과, 미세 효과, 보통 효과. 제일 밑에가 강한 효과네. 강조, 강조호가 어디야? 파란 강조일, 파란 강조이, 황록색 강조삼, 자주 강조사, 바다색 강조오네요. 근데 이게 강조오라는 건 알겠는데 바다색이라는 말이 문제지는 누락돼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바다색 강조오, 그러니까 바다색이 강조오네요. 그렇죠? 제일 뒤에서 두 번째가 강조 5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클릭. 그다음에 제목은 쓰세요. 레드 와인 브랜드별 수입 현황. 이게 글자가 이렇게 써 있대. 그럼 보고 쓰면 되지 뭐. 일곱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수입 단가가 어디 있어요? 왼쪽에 퍼런 거 짙은 색이 수입이고 수입 양인가? 그 다음에 옆에 약간 멀건 거 그게 수입 단가 같아요. 그렇죠? 밑에 법례를 보면 알잖아. 법례라고 있죠. 밑에 법례. 법례가 뭐냐면 짙은 색이 수입인지 옅은 색이 수입인지 밑에 색깔로 보여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걸 법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수입이고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수입 단가예요. 얘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 자, 왼쪽에 있는 거 짙은 거 말고 중간에 두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든 네 번째든 여섯 번째든 옅은 색을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계열 서식이라고 뜨는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를 일단 보조 축으로 보냅시다. 보조 축으로 보내놓고 나서 꺾은 선 해도 되고 책에서는 꺾은 선 하고 보조 축 하라 그랬죠? 상관은 없어요. 자, 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를 뭐로 해주냐면 저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바꿔놓고 가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더블 클릭을 해버렸더니 보조 축을 보냈어요. 오케이, 닫으셔도 되고 그냥 옆에다 치워놔도 되고 얘는 닫으셔도 되고 치워놓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차트 종류에 가서 뭐로? 꺾은 선. 꺾은 선네 번째 거예요. 꺾은 선의 네 번째가 표식 있는 꺾은 선이고요. 엑셀 자격증상 꺾은 선을 가져오세요. 그럼 무조건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거 아닌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옅은 색 클릭하고 차트 도구 레이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를 바꿀 건데 뭐로? 꺾은 선 요거. 표식 있는 꺾은 선. 아니, 그냥 처음에 가서 왼쪽에 있는 꺾은 선 클릭하면 네 번째 거로 가요, 알아서. 확인.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우리 책이랑 우리 화면이랑 비스무리한가 보세요. 비슷해 보여요? 꺾은 선 보조축 해놨더니 우리 문제지랑 어떤가 보세요. 비슷하게 보이는지. 그럼 성공한 거지 뭐.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를 이 허연 거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나서 이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면 보조 축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축으로 보내는 거 꺾은선 해도 되고 꺾은선에서 보조축으로 해도 되는데 어떨 때는 선택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레이블이란 말이 나오는데 가스밸리가 어디야? 가스밸리가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가스밸리가 저기 수입 단가에도 가스밸리가 있고 수입 양에도 가스밸리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데다가 계열 이름이 수입이고 값이 얼마인지를 표시하래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화면을 살짝 줄여놓고 보여드릴 텐데 얘잖아, 얘를 클릭하면 이 파란 막대 그래프가 다 선택돼요. 파란 막대 그래프가 다 선택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스밸리를 한번 다시 클릭을 하면 얘만 선택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블 클릭할 일은 아니고요. 오른쪽 눌러서 뭐를 할 거냐면요. 레이블 추가할 겁니다. 레이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스밸리의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하고 구분 기호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가스밸리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그럼 가스밸리 것만 밑에 있는 수익 것만 선택돼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을 선택했어요. 레이블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그 레이블에 가서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자 주의하는 건 뭐냐면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는 거하고 자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는 거하고 클릭한 후에 다시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는 거하고 달라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 가스밸리라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했잖아요. 그 처음에 클릭하면 가스밸리뿐만 아니라 수입이라는 막대가 다 선택되는 거고요. 이때 가스밸리 항목을 한번더 선택하면 수입 중에 가스밸리만 다시 선택하고 재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넣어주고 났는데 160박스라고 나왔잖아요. 그 160박스를 클릭하고 그러면 얘만 선택된 게 아니라 까베르네, 쇼비뇽 이런 얘들은 없는 애들이지만 얘도 선택된 애들이거든요. 다시 클릭을 하고 꾸밀래니까 컨트롤 1번. 그래서 여기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계열 이름과 값을 넣어주라 그랬잖아요. 책에 계열 이름과 값을 넣어주라 그랬잖아요. 값만 표시됐었는데 계열 이름도 넣어주래. 그럼 아, 수입이구나, 얘가. 그 160이구나 하고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구분기호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구분기호. 문제지에. 출력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입이 위에, 160박스가 아래. 줄 바뀌었네. 줄 바뀌었잖아. 조금 전에는 쉼표로 되어 있으니까 수입, 160박스라고 보이는 거고. 수입이 윗줄 160박스가 아래줄로 되어 있잖아요. 책에는. 그러니까 뭐로 되어 있다? 줄바꿈으로 되어 있다고. 줄바꿈으로 건들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수입이 위 160박스가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분 기호는 출력 화면을 보고 알아서 고쳐라 이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줄바꿈이라고 된 이유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밑에 지금 레이블이 적혀 있잖아요. 레이블이. 화면 밑에 그게 수입 콤마 160박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 줄 바꿔서 160박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기호가 쉼표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줄바꿈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수입 줄 바꿔서 160박스라고 우리 화면에도 보일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보이면 옳겠구나 됐다 이거지. 자, 그다음. 근데 제표는 막대 위에 전부 다 수입으로 몇 박스 여기 다. 다? 네.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자, 해결하는 방법. 자, 보세요. 이게 처음에 얘를 이렇게 체크했단 말이야. 이렇게 체크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나온다 그랬잖아, 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져요.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지고요. 다시 가스밸리 클릭하고 가스밸리 다시 클릭하면 가스밸리만 선택되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그 160박스라고 적힌 애를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야 돼. 그리고 컨트롤 1번 그리고 계열 이름 구분기호는 줄바꿈. 그러면 그 가스밸리 것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한 번 선택하면 모든 계열 파란 막대는 다 선택되는 거고 그 중에 다시 클릭을 하면 그 계열만 따로 선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레이블도 박스 글자가 나타나는 것도 처음에 클릭하면 안 보이지만 다 선택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1번 눌러서 체크를 해놓으버리니까 안 보였던 애들도 쫙 동시에 보이죠. 그러면 걔를 선택하고 삭제해버리시고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셔야 돼요. 그 다음 눈금선은 어디에요? 눈금선. 눈금선은 얘가 눈금선이죠. 요거 여기. 여기 중간중간에 선들이 보이잖아요. 수평선들. 그럼 수평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원래는 수평선을 더블클릭하면 열려요. 수평선을 더블클릭하면 열린다고. 더블클릭하면 열린다고 이렇게. 근데 2007은 더블클릭해도 안 열린다 그랬으니까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근데 선 스타일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선 스타일이 여기 선 스타일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대시 종류가 뭐라고? 파선. 파선이라고 있네. 이거 파선. 파선, 파선. 여기 보면 뭐 사각 점선인지 둥근 점선인지 시험 문제 나와요. 파선. 찍찍찍찍 거는 거. 파선. 걔를 선택하고 확인 닫기를 눌러주면 파선이 들어갔잖아. 맞습니까? 자, 법례, 법례. 법례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례명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밑에 있죠. 이 법례명을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법례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을 해갖고요. 위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면 아래를 메꿔주고 위에가 벌어져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제목하고 이 160, 1600박스라는 이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죠. 원래는 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아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는 꽉 채워버렸잖아요. 밑에. 근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래. 아래가 여유가 있는 걸 봐서는 아래쪽에 있는 애를 마우스로 끌고 올라온 것 같아요.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애 같아. 이렇게. 왜 안 올라가? 이렇게 올라온 애 같아. 이렇게. 끌고 올라오면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면 아래 영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이 글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글자가 우리 체각이랑 안 맞죠. 그렇죠. 이거를 변경하라는 겁니다. 위치는 대략 끌고 올라오면 되는데 글자를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고칩니다. 얘를 클릭하고요. 얘를 클릭하든 어디를 클릭하든 상관없어요.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수입 단가라는 글자가 보여요. 수입 단가라는 글자가 보인다고. 그럼 얘를 선택하고 편집. 이 수입 단가 단위 달러라는 걸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수입 단가 가로 열고 단위가 달러 이렇게. 수입 단가 가로 열고 단위가 컬론 달러라고. 원래는 얘가 두 줄이잖아요. 원래 두 줄이었잖아요. 그렇죠. 두 줄이다 보니까 여기도 두 줄로 보이는 거예요. 얘를 한 줄로 조절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항목을 선택하고 편집 눌러서 여기다가 수입 단가 가로 열고 단위가
콜론 달러라고 직접 수리 수작업으로 쓰셔야만이 얘가 바뀌어요. 다른 커멀 자격증에는 이걸 안 물어보는데 요놈의 ITQ 자격증에는 이걸 꼭 이렇게 수작업으로 고치라고 나와요. 여기 왼쪽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왼 위에 오른쪽 상단에 여기는 수입이고 여기는 단가라는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자,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에 축 제목에 가서 기본 세로축 기본 세로축이 어디냐면 왼쪽을 기본 축이라 그랬는데 왼쪽 여기에 가로 제목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 보조 세로 축 제목에 가로 제목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가로 제목이 하나씩 생길 겁니다. 얘를 수입이라고 고치고 얘를 수입이라고 바꾸고 저 끝에는 단가라고 고치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수입과 단가라는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수입이라는 글자를 저 위에서 끌고 올라가고 단가도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수입이라는 축 제목을 꺼집어냈잖아요. 끄집어서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여유 공간이 좀 생겨버렸죠. 우리 문제지도 어떻게 됐어요? 왼쪽에 약간 텀이 있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오른쪽에도 공간이 있고 왼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죠. 원래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뭐 넣었어요? 축 제목 넣었죠. 축 제목 넣으니까 얘가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축 제목 쓴 건 어땠어요? 얘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있던 애인데 제가 이거를 마우스를 끌어다 위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올려놓는 바람에 왼쪽에 여유 공간이 생겼어요. 오른쪽도 그렇고요. 그럼 그대로 두시면 돼요. 요거만 고쳐주시면 되고 요거 얘가 이 그래프 밖으로 삐져나오면 안되니까 요렇게 위치만 조정해 주시면 그럼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차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책대로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교재 94쪽을 보시면 설명 나오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 코드 브랜드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저렇게 수입도 요렇게 블럭 잡고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에 있는 묶음 세로 막대형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차트 이동 여기다가 얘를 선택해도 되고 여기다가 뭐라고? 제4작업 근데 제4작업이 하나 있으니까 저는 제5작업으로 할게요. 그냥요. 그럼 제5작업이라는 시트가 생성이 됐는데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5작업을 제3작업 밖으로 끄집어내서 밖으로 돌려줘야 위치를 바꿔줘야만이 시트가 순서대로 맞는다 그랬죠?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94쪽에 블럭 잡은 거를 가지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묶음 세로 막대로 만들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차트 이동 버튼 눌러가지고 제4작업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른다. 그 다음에 95요 페이지 보세요. 96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야. 제4작업 시트를 마우스로 이동 복사 이러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옆에 팁 끌어다 끌고 가세요. 이렇게 써 있죠? 끌고 가시면 제일 편해. 뭐 이동 복사를 해. 바빠 죽겠는데 그냥 쭉 끌고 가서 제3작업 뒤로 끌고 가면 순서가 맞는 거죠.
이걸 안 해놓으면은 빵점 처리한다 그랬어요. 시험 채점을 안 해요. 채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답안지는 이게 1작업인데 어떤 사람 얘가 먼저 와 있잖아 이렇게. 그럼 1작업하고 4작업하고 어떻게 돼요? 감독관이 지금 채점위원은 내가 제출한 제 4작업하고 시험 문제에서 제공해주는 제 1작업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랑 얘가 비교가 돼요?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빵점. 그럼 1작업하고 2작업하고 비교해보면 또 빵점. 그래서 이 순서를 안 바꿔놓으면 빵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빵점. 그 다음에 책에서 말하는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 3번 하고 스타일에 가서 몇 번 하고 27번인가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제목에 가서 뭐 한다고요? 차트야. 글꼴에 가서 굴림에 가서 11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뭐 해라?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질감으로 해서 질감으로 들어가서 꽃다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에 가서 얘를 꽃다발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대화 상자는 꺼내 놓으셔도 돼요. 굳이 안 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세요. 차트형을 클릭하다가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영역으로 바뀌어요. 알아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면 차트 제목 서식으로 바뀝니다. 차트 영역에 그림 영역을 가서 채우기 없음 눌러주면 투명돼서 되고 꽃다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목은 클릭하는데 제목의 글꼴이나 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없어요. 오로지 어디만 있다? 홈에만 있어요. 홈. 그래서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쓰되 지금 도형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 도형 스타일에 가서 예, 강한 효과 5번 이거 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제목은 레드 와인 브랜드별 수입 현황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변경해야 되니까 요 밑에 옅은 색 클릭하고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 대화 상자가 뜨니까 보조축 보내면 되고 예. 그리고 가스밸리 클릭 해가지고 아 눈금선이 있었는데 눈금선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타일에 가서 얘를 파선으로 바꾸고 쭉쭉쭉쭉 파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뭐하라고 돼있죠? 아 책에는 여기부터 돼있네. 여기 책에는 레이아웃에 가서 축제목을 이것도 하나 넣어주고 축제목을 이것도 하나 넣어주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아까 수입이라고 쓰고 여기 단가라고 쓰고 근데 단가라고 쓰고 끌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올려놓고 단가라고 쓸 거냐 하는데 그건 뭐 상관없어요. 끌고 올려놓고 얘도 끌고 올려놓고 그럼 둘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책에는 이게 먼저 와있네요.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죠? 법례. 이 법례를 올려놔야 되는데 이 법례명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요거 요것을 편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애잖아요. 두 줄로 이거를 직접 수입 단가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아 수입 단가 떨어져 있네. 수입 단가 떨어져 있고 괄호 열고 단위가 달러. 수입 한칸 띄고 달러예요. 수입하고 한칸 띄고 단가라고. 전 아까 수입 단가를 붙였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틀린 점수입니다. 점수 틀린 거예요. 이렇게 고쳤어야만이 얘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그럼 또 어디 해야 됩니까? 법례명 바꿨고요. 아, 가스밸리. 클릭, 레이블 추가.
화면이 잘안 보이겠지만 클릭 클릭 컨트롤 1번. 그래서 계열 이름 얘는 줄바꿈. 그러면 예. 요 부분이 수입 박스가 이렇게 줄이 밖에서 나오겠죠. 그 책에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학습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아직 모르는데 책은 끝났다 그러니 걱정이 앞서고 그러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요 문제지를 미리 인쇄해서 가져올 겁니다. 3월달에 시험 봤던 문제지하고 어제 그저께 시험 봤던 문제지하고 같이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두 달 동안 문제 유형이 바뀌어요.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코로 연습할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것도 연습도 할 거지만 이 책에 있는 대로 연습도 하겠지만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뭘 연습을 하시냐면은 교재 105쪽에 나와 있는 차트 문제 이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6페이지 차트 문제 또 있잖아요. 얘도 풀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양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배운 내용을 쭉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서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할 건데 이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도서관 4월 대출 현황 보세요. 양이 되게 적죠? 양이 8줄이잖아요. 우리 처음에 입력할 때는 10줄 입력했었는데 8줄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 요즘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꾸밀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꾸밀 거예요. 그럼 이 함수도 연습해야죠. 자, 이렇게 꾸민 걸 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 하래요?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하래요. 그리고 제1작업에 있는 걸 가지고 정렬 및 부분합을 하래요. 뭐 피벗 테이블이 아니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11페이지처럼 그래프로 출력하래요. 근데 그래프가 좀 특이한 그래프예요. 원형, 3차원 원형 그래프입니다. 원통. 뭐 어렵진 않아요. 원통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그것도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해설대로 여러분이 보시고 미리 한번 예습하시는 것도 좋은데 예습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것이 쭉 설명이 어디로 가냐면 근데 설명이 마음에 안 들게 설명돼 있어.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건 제가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책대로 하지 마시고 제 설명대로 하시는 게좀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 문제대로 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짠짜라잔 148쪽까지예요. 148쪽까지는 설명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돼 있어요. 여기까지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 페이지 있는 문제보다는 요즘 새로운 문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인쇄해서 드릴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요즘 최근 문제로. 그럼 요즘 문제 유형 나오니까는.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